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Working in a Factory, 공장에서 일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이아로그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뭐 일할 때 영어를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할 때 어떤 영어들이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전형적인 어휘 vocabulary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데요. 한 번씩 따라 읽겠습니다. assembly line, break, defect, inspect, inventory, production, quality control, robot, safety, schedule, stock, supervisor. 어떤 건 뭐 좀 쉬운 그런 단어지. 예를 들어 스케줄 같은 건 우리가 한국말로도 스케줄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스톡, 버브라고 쓴 건 스톡이 증권이나 주식을 스톡이라고 그러죠. 스톡 마켓, 주식시장. 그런데 이건 이제 버브, 동사로서는 이런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따 좀 이따 알아볼 것이고요. 슈퍼바이스는 감독이죠. 감독, 이건 앞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로버트는 뭐 다 아실 거고, 로버트가 한국말도 로버트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고, 위에 것과 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n imperfection or flaw. imperfection, perfect 하다는 건 뭡니까? 완전하다는 말이죠. perfect, 완전. imperfection은 불완전하다는, 완전하지 않은 것. or flaw. 그런 결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특히 이제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생산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마켓에 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함이 없어야죠.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결함이 없는 걸 갖다 그때 발견되는 결함을 갖다가 디펙트라고 합니다. 디펙트, 결점, 결손, 결함 그런 뜻이 있는 디펙트입니다. B. To do a careful examination of something, 무엇인가를 careful, 아주 조심스럽게 examination, 조사한단 말이죠. 조사를 to do 하는 것. 뭘 조심스럽게 조사하는 걸 갖다가 inspect 한다고 합니다. inspect 한다는 것은 그냥 세심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 inspect. 다음에 protection from damage, danger and injuries. protection은 방지하는 것이죠. from danger, 위험과 and injuries. 위험과 부상을 갖다가 부상으로부터 뭘 방지하고 protection, 보호하는 거. 위험과 부상을 부상으로부터 방지하고 보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안전이라고 그러죠. 안전, safety. safe, 안전한, safety, 안전. 어떤 공장 가면 safety first라고 썼습니다. 안전 제일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걸 safety라고 얘기합니다. A series of people and a machine that work together to make a product. To make a product,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은 되게 생산한다고 그러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쭉거니 열져 있는 a series, 열져 있는 사람이나 기계. 어떤 때는 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하고 기계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완전히 자동화됐으면 기계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and/or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큰 공장들을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위 assembly line이라고 그러죠. 조립 라인이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 일만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면은 한쪽에서는 재단하는 일만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바느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단추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뭐 다림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쭉 하니 어떤 과정이 선형으로
계속될 때 그걸 assembly line이라고 합니다. 조립 라인. 한국말로 라인은 또 라인이라고 그러죠. 조립열, 조립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he process of checking that everything is at a high standard. process of checking, 검토하는, 조사하는, 체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체크하는 과정. that everything is at a high standard. 모든 게 높은 기준에 도달했는가를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면은 상당히 그 스탠다드가 좀 높죠. 한국의 전자제품이 지금 세계적입니다. 따라서 그런 화질은 어떤가, 어디에 뭐 상처가 나진 않았는가, 페인팅은 제대로 돼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각 기계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검사 기준에 따라서 뭐랍니까? 아까 인스펙트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결함이 없는가? 인스펙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품질 관리라고 그러죠? 품질 관리. 품질 관리를 해서 또는 제품 관리를 해서 그 완전한 제품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A complete list of products that can be counted. That can be counted. 셀 수 있는 그 제품의 그런 완전한 목록.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에 여기에 들어와야 될 물건은 뭐뭐뭐시고 몇 개가 들어와야 되고 종류나 개수를 쫙 흔히 적어놓은 그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목록. 뭐 제품 목록이나 그런 거겠죠. 다음에 to put products somewhere. 어떤 제품을 생산된 지금 제품이죠. 제품을 어디에 놓는 거. 예를 들어서 선방 같은 데 놓는 거. 어떤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이 되면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질 않죠. 어디에 갑니까? 창고에 들어가죠. 그 창고를 warehouse라고 합니다. 창고. 창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잘 쌓아놓죠. 잘 쌓아놓는 거. 요즘 뭐 지게차 갖고 이러지 않습니까? 잘 쌓아놓는 걸 갖다가 stock, 동사로서의 stock이라고 합니다. 명사로서의 stock은 주식이나 그런 것을 갖다 stock이라고 그러고요. stock. 다음에 a short rest period. 쉬는데 잠깐 쉬는 짬. 짬을 해서 잠깐 쉬는 거. 이건 예를 들어서 점심 시간 같은 것은 한 시간이나 뭐 이렇게 긴 시간을 주죠. 쉬는 시간을. 그런데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반이나 10시쯤에는 좀 피곤하니까 뭐 기지개도 켜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서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그걸 정식으로 그렇게 하는 시간을 영국에서는 티 브레이크 또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티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 뭐 차를 좀 하나 마시고 비스킷 하나 먹고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그것을 갖다가 브레이크 한다고 합니다. 뭘 뿌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과정을 딱 뿌시고 잠깐 쉬는 거, 그것을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 티 브레이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a machine that can copy는 흉내내는 거죠. Human movements and tasks. 인간의 그런 움직임이나 과제를 흉내낼 수 있는 기계.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죠. 로봇이죠. 로봇가 요즘은 생산 라인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특히 위험한 일, 또 힘드는 일, 더러운 일, 소위 4D라고 그러죠. Dirty, Danger, 뭐 이런 4D의 job을 갖다가 누구 대신에? 사람 대신에 기계가 하죠. 기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평하고 대모하고 하지만 기계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작업들이 뭐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인간의 일이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A list of event and time. Event, 어떤 일과 and time, 시간의 목록. 언제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쭉 그냥 적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스케줄. A list of event and time. A worker who manages other workers. 다른 일꾼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일꾼. 그러니까 관리자죠. 관리자. 관리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독이라고 얘기하죠. 감독. Supervisor.
supervisor, 감독보다 supervise, 감독하는 사람, 감독, supervisor가 됩니다.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무언가를 만드는 그 과정, 그걸 좀뭐 유식하게 생산이라고 그러죠. 생산, 즉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production, 뭘 생산한다 그러죠. 만든다, 예를 들어서 저 공장에서는 TV를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나 조금 유식한 말로 저 공장에서는 저것은 TV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실제 어떤 노동자가 어떤 감독하고 얘기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워커, 새로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슈퍼바이저, 그 감독하는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사람이 왔죠. Hello, I'm Shayanya. 뭐 이름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Shayanya. I'm here to report for training. 내가 여기에 왔다 그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report for training은 훈련을 신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하는 것을 자기가 나 지금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신고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뭐 이게 훈련받으려 여기 왔습니다. 지금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하는 걸 I'm here to report for training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to report가 없어도 I'm here for training, 훈련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겠죠? Welcome, 어서 오세요. I'm good. 이 사람들은 이렇게 first name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 자기 훈련시켜줄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죠? 그건 상당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뭐 직함을 부르겠죠? 김 과장님, 김 팀장님, 뭐 이런 식이 되지, 봉수, 뭐, 명숙이, 뭐 이런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데,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Welcome, I'm God. 그리고 자기 이름도 소개시켜주고요. I'm the warehouse supervisor. 자기는 창고 감독이다. 자기는 창고이다. 나는 저는 창고 감독. 고디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고디 만나서 반갑습니다.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show me around. 나를 show me around. 여기 주거니 둘러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갖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저를 이거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f course, of course는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물론이지요. 이렇게 해석은 아니죠. 오히려 뭐 괜찮습니다. 그러든지, 그렇습니다. 뭐 그러든지. So, for this quarter, quarter는 4분기를 얘기합니다. 4분기. 1년을 전반기, 후반기 하면은 1월 달에서 6월이 전반기고, half로 나누면은 first half, second half. 7월부터 12월까지가 세컨드 하프고요. 이제 네수로 나누면 1, 2, 3. 그걸 퍼스트 쿼터. 4, 5, 6. 이걸 세컨드 쿼터. 7, 8, 9. 3rd 쿼터. 그 다음에 10, 11, 12. 이걸 퍼스트 쿼터라고 4, 4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이게 1분기일 수도 있고 2분기일 수도 있고, 2분기에는, 이 4, 4분기에는, you'll be working in quality control. 당신은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를 위한 일을 할 겁니다. Are you familiar with this department? 예, 품질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 친숙하십니까? 그러니까 품질 관리하는 그런 일에 역할에 충실하십니까? 친숙하십니까? 그러니까 Not exactly. 아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This is my first time working in a factory. 사실은 this is my first time. 처음입니다. Working in a factory. 공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품질 관리는 고사하고 이렇게. 이 사람 지금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입사원이거나 그렇지는 다른 데서 온다고 그러면은 office worker.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이었지.
factory worker는 아닙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Basically, 기본적으로, you will be looking through the inventory. 아까 뭐 했어요? 제품 목록을 잘 검토를 하고, and checking for defect. 어떤 결함이나 결점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뭐니까 웨어하우스 슈퍼바이서가 이 사람이 할 일이 주로 뭐라고 그랬으니까 품질 관리라고 그랬죠. 품질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인벤토리도 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뭐가 문제가 없는가를 품질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h, I actually thought. 사실은 나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I was going to be working on the assembly line. 나는 assembly line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대개 공장은 쭉 하니 이런 assembly line이 있죠. 조립하는 그런 열이, 조립하는 그런 작업 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죠? 와우 이렇게 laugh 웃습니다. 하하 smile 하거나 그냥 소리를 내서 웃거나 웃고요. Not quite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버트가 do most of the assembly work. assembly 조립하는 일의 대부분을 누가 합니다? 로버트가 합니다. In this plant. 플랜트는 공장이죠. 이 공장에서는 조립하는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어셈블리 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로봇? 로봇라고요? Interesting. 그 재밌네요. 흥미있네요. What do they do exactly? 걔들은 정확히 뭔 일을 하죠? 로봇이 정확히 뭔 일을 하죠? 이 사람은 지금 로봇이 생산 라인에 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Well, 글쎄요. They assemble and paint the parts. Parts는 부품이죠. 부품을 assemble, 조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페인팅을 합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하는 일을 로봇이 합니다.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use human worker. 여기는 이제 머신 워커, 휴먼 워커 그랬죠? 사람이 이러는 것하고 기계가 이러는 거 나눠서 사람은 to stock the product, 제품이 나오면 그걸 갖다 잘 쌓아두는 거. 또 workers 그런 일을 하고 workers also 그런 일꾼들 사람 인간은 또한 inspect the products before and after the production 생산의 전과 후에 그 제품을 인스펙트 뭐한다? 조사합니다. 조사합니다. 품질 관리한단 말이죠. 품질 관리를 합니다. I see.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Well, 그렇다면은 I'd love to see. Love to see는 꼭 보고 싶습니다. The robots in action. In action. 실제 작동하는 그 로봇. At some point. 언젠가는 그 실제 로봇이 작동하는 그 로봇을 보고 싶습니다. 아직 그걸 뭐잘 보도 안 했는가 봐요. 로봇이 공장에서 이런 조립하는 것들 잘안본 사람입니다. 예, 또 그러니까 또 웃죠? 라. 아하. 애는 지금 필요 없는 게 들어간 거고요. We can arrange that.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그걸 볼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But it's a restricted area. Restricted area는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 왜냐하면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비밀 유지를 위해서도 제한할 수도 있죠. You need special permission to gain access. Gain access. 거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you need a special permission.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Is that for safety reason?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Yes, 그렇습니다. Safety is the key around here. Around here, 여기에서는 safety is the key. 안전이 핵심입니다.
그러냐면 공장에서 물론 좋은 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뭐가 일어나면 안전사고, 특히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전 제일, 우리나라말로 그렇게 써놨죠. 그다음 영어로는 뭐예요? Safety first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런 안전을 위해서 you'll need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Some steel toe boot. 자, 장화인데요. Steel toe. 이 앞에 뭐가 발가락 있는 부분에 뭐가 덮여져 있는 steel. 강철로 발가락 부분이 덮여져 있는 그런 장화와 and hard hat. 딱딱한 모자. 뭐예요? 안전모죠? 안전모가 필요할 겁니다. 왜? 안전 때문에요. In fact, 사실 a safety course, 안전 교육 과정이죠. 안전 교육 과정이 안전에 관한 것이 안전을 지도해 주는 코스가 is on the agenda fo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 아젠다는 일정이죠. 목록 일정. 오늘 오후에 해야 할 뭐, 조금 일들이 있겠죠? 계획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안전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Great. 좋네요. I'm sure there is a lot to learn. 배울 게 많겠죠? 틀림없이 배울 게 많을 거지요. Yes, 그렇습니다. But first, 그렇지만 우선, there's some paperwork I need you to fill out. Some paperwork. 문서 작업이죠. I need you to fill. 당신이 fill out은 채워 넣단 말이죠. 서식을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이런 채워 넣는 걸 fill ou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작성해야 될 그런 문서 작업이 좀 있습니다. I'll also show you. 제가 또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The schedule. 스케줄을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So, 뭐 하기 위해서? You know when to take your break. 언제? 아까 break란 뭐예요? 잠깐 짬을 내서, tea break 같이 짬을 내서 쉬는 시간. 언제 그런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가를 당신이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해 드리겠어요? 스케줄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마감이 됩니다. 이게 레벨 4. 약간 중이나 중상층의 그런 수준의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문장도 길고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상의 그런 영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마스터를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령. 자, 소리, 큰 소리 내서 읽는다. 그 대신 intonation, 그 다음에 잠깐 쉬는 거, intonation과 그 다음에 리듬, 일종의 리듬이죠. 그 리듬을 타고 원어민과 아주 유사하게 따라서 흉내내서 카피한다고 그러죠. 카피해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요령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뭘 이루고? 파트너, 짝, 페어,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교대해서 롤플레이, 역할 놀이를 해가면서 뭣과 리스닝 스킬과 스피킹 스킬을 번갈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이걸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미 잘 아는 사람은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몇 가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더 해보고요. 이게 상당히 낯선 사람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갖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현장에 가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페어, 짝을 줘서 또 파트너하고 연습을 하는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파트너가 돼갖고 한번 이 다이아로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워커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슈퍼바이저가 되어보십시오. 제가 돌아서 이제 저를 소개합니다. Hello, I'm Cheyenne. I'm here to report for training. 그럼 여러분이
네. Welcome. I'm God. I'm the warehouse supervisor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Nice to meet you, God.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show me around. 'Not exactly. This is my first working in a factory. 'Oh, I actually thought I was going to be working on the assembly line.' 'Robots? Interesting. What do they do exactly?' 길죠? 이건 그 센텐스별로 나누어서 길면은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I see. Well, I'd love to see the robots in action at some point. 'N'은 필요 없는 거고요. 'Oh, is that for safety reasons?' 'Great. I'm sure there is a lot to learn.' 이제는 제가 슈퍼바이저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워커를 해보십시오. 자, 저한테 인사하시죠. 'Welcome. I'm God. I'm the warehouse supervisor.' 'Of course. So, for this quarter, you'll be working in quality control. Are you familiar with this department?' 'Okay. Basically, you'll be looking through the inventory and checking for defects.' 'Haha, not quite. Robots do most of the assembly work in this plant.' 'Well, they assemble and paint the parts. However, we use human workers to stock the products. Workers also inspect the products before and after the production.' 'Haha, we can arrange that, but it's a restricted area. You need special permission to gain access.' 'Yes, safety is the key around here. You'll need some steel-toe boots and hard hat. In fact, a safety course is on the agenda for this afternoon.' 'Yes, but first, there's some paperwork I need you to fill out. I'll also show you the schedule so you know when to take your break.'
네.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이게 완전히 입에 딱 붙어가지고 필요할 때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정지시켜놓고 연습을 하시거나 다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하시거나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시고, 중요한 건 짝을 이루어서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리스닝과 스피킹을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가 모든 작업장에서 다 쓰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씩 다른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어떻게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스피킹 프랙티스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m here to report for training. 여기에 지금 뭐 하려고? 저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을 It's my first day on the job. 이 일에 지금 첫날입니다. 뭐예요? 첫날 오면은 안내도 하고 훈련도 하겠죠? I'm here for some training. 나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I'm ready to start. 저는 이제 시작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취지 그러면은 OJT라고 그러죠? On job training. 실제 일을 하는 곳에서 실제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걸 OJT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시죠. I'm here to report for training. It's my first day on job. I'm here for some training. I am ready to start. Number two, I'm the warehouse supervisor. 네, 창고 감독. I'm the department head. 부서장.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의 제일 높은 사람, 부서장. I'm the plant manager. 공장장. Plant manager. I'm your coworker. 일하는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I'll be a foreman. 십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하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대장, 십장, 십장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I'm the warehouse supervisor. I'm the department head. I'm the plant manager. I'm your coworker. I'll be your foreman. Number three, thanks for the taking time to show me around. 저를 이렇게 보여주니라고, 조건이 안내해주니라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show me around 대신에 다른 것을 써서 할수 있죠? 왜?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내서 지금 뭘 해주는데 다른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train me. 저를 훈련시키라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Show me the rope. Show me the rope는 밧줄을 보여주다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는 뭔 일을 할때 그걸 쉽게 할수 있는 요령들이 있죠. 그걸 요령을 알려주는 걸 갖다가 Show me the rope라고 얘기합니다. Give me a tour. 나한테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것저것 보여준 것이죠. Introduce me to everybody. 저를 모든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어서 show me what's what. 무엇이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train me 하면은 show me around 대신에 train me를 넣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십시오. train me. Thanks for the taking time to train me.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Show me the ropes.
give me a tour, give me a tour를 갖다가 실제 얘기할 때는 give me 그럽니다. Give me a tour. 'Introduce me to everyone. 'Show me what's what. 4. Basically, 기본적으로 you will be, 당신은 looking through the inventory and checking for defect. Inventory를 looking through, inventory를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Inventory 관리하고 checking the defect. 결함이 없는지 결점이 없는지 뭘 품질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뭘 다른 걸 한다고 하면 다른 걸로 쓰면 됩니다. 이걸 갖다 너무나 길으니까 한 번씩 따라 읽고 뭘 뜻하는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unning the past department. Running은 그 부서, past department, 부품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orking on the assembly line. 어디에서? 아까 조립열에서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할 겁니다. In charge of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를 in charge 담당할 것입니다. 책임지고 있을 겁니다. Doing inspection. 뭐래요? 조사를 할 겁니다. Working in shipping. Shipping은 선적한다고 그러죠? 선적. 비에 배에다만 실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실는 것도 선적이라고 그러니까 working in shipping. 다음에 working on the factory floor. 이제 공장 바닥에서 일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거. 공장에서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거. Doing machine maintenance. 어떤 기계를 관리하는 거.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데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unning the past departments. 이제 여러분 실제로는 basically you will be running the past department 그렇게 해야 됩니다. Basically you will be가 짧으니까 지금 그걸 연습을 안 한 겁니다. Working on the assembly line. In charge of quality control. Doing inspection. Working in shipping. Working on the factory floor. Doing machine maintenance. Number 5. What do they do exactly? 정확히 로봇이 뭔 일들을 합니까? 그런 문장이었죠. 이것은 What's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What are they for?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What's their main purpose? 그것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What do they do exactly? What's their role? What are they for? What's their main purpose? Number 6. You need special permission to gain access. 거기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You can't enter this area. 이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Without card. 이제 다른 상황이죠. 어떤 때는 이제 permission을 문서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permission을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죠. 카드 없이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You can't use this machine.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less you have a license. 면허가 있지 않는 한, 면허가 있어야만, 면허가 없이는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You can't take a break. 쉴 수가 없습니다. Until it's your turn. 당신 차례가 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You need more experience to operate this machinery. 기계류. 이 기계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은 더 경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You can't go in there.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Without special clearance. 어떤 이걸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행증 같은 것이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You need special permission to gain access. You can't enter this area without a card. 에리어 다음에 잠깐 쉬었죠? 다음에 어디 쉬는가를 잘 보십시오. You can't use this machine unless you have a license. 머신 다음에 잠깐 쉬었죠? 다음에는 You can't take a break until it's your turn. You need more experience to operate this machinery. 'You can't go in there without special clearance.' 7. Safety is the key around here.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안전이. 예, 안전이 핵심입니다. Cooperation is important around here. Cooperation. 협동. 협동이. 여기에서는 뭐가? 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손발이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발이 맞게 잘, 이렇게 협조해가면서 일을 해야 일이 잘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동이 최고입니다. Time management is crucial in this area. Crucial 꼭 필요하다고 말이죠.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간이 정해진 그런 상황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거 assembly 라인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분, 여기서는 3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1분에 주어진 시간에 그걸 관리를 해서 잘 끝내야 되죠. Attention to detail.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It's utmost important. 최고로 중요합니다. 세심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갈죠? 갈아가지고 그걸 커팅을 거의 돋보기로 봐가면서 하는데, 그건 정말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시계를 갖다 조립한다고 그러거나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iming is everything in this job. 이 직업에서는 뭐가? Timing, 시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공장인데요. 지금 수요가 폭주를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얼마 이상을 생산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Timing is everything in this jo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Safety is the key around here. Cooperation is important around here. Time management is crucial in this role. Attention to detail is of most importance. Timing is everything in this job. Number 8. In fact, a safety course is 오해 그 안전
안전 그 교육이 is on the agenda for this afternoon. 오후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오후 일정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n the work for next week. 다음 주일에 일에, 다음 주일 일하는 중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On the list for tomorrow. 내일의 목록에. 내일 뭐 일정 목록이겠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Something we'll look at another time. 그것은 뭐냐면은, 언젠가 다른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look at, 살펴본단 말이죠. 찾아볼 일입니다. On the schedule for next month. 다음 달 스케줄에, 다음 달 계획에, 스케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in fact, a safety course is 하고 그걸 붙여야 되는데, in fact, a safety course is는 간단하니까, 내가 읽는 것만 한번 따라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the work for next week. On the list for tomorrow. Something we'll look at another time. On the schedule for next month. Finally, but first. 그렇지만 우선, 그렇죠? 그렇지만 우선. 그러고 이제 There's some paperwork I need you fill out. 당신이 작성해야 될 문서 작업이 좀 있습니다. 그랬죠? 그거 말고 이제 but first 하고는 but first는 간단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I'll take you through the onboarding process. onboarding 실는 과정 뭘 올리는 과정에 I'll take you through 그것을 지금 쭉 하니 through 그걸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ome forms we need to take care of. 어떤 form, 양식이 좀 있습니다. We need to take care of.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양식이 좀 있습니다. I'll go through some basic safety rule and policy. I'll go through. 이걸 지금 내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I'll go through. Some basic safety rules and policy. 기본적인 안전 규칙과 정책에 관해서 지금 제가 한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Let's cover some basic rules and policy. Let's cover. 그걸 다룹시다. 얘기하는 중에 무엇을 다루겠습니다. I'll cover something. Let's cover some basic rules and policy. 기본적인 규칙과 정책을 let's cover 다룹시다. We'll do a tour of a plant. 공장 견학을 하겠습니다. We'll do a tour of warehouse. 창고 견학을 하겠습니다. We'll do a tour of the factory floor. 공장 견학을 하겠습니다. 됐죠? 한 번만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I'll take you through the onboarding process. There are some forms we need to take care of. I'll go through some basic safety rules and policies. Let's cover some basic rules and policies. We'll do a tour of the plant, warehouse, factory floor. 자, 지금 on speaking practice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은 아, 그 다이얼로그에 어딘가에 대체해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이 스피킹 프랙티스의 그런 표현들을 그 다이얼로그에다가 삽입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의 그런 발표력이랄지, 그 다음에 이걸 알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죠. 리스닝 스킬이랄지 하는 것이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역할놀이를 해가면서 역할놀이. 이건 제일 좋은 것은 다이얼로그를 연습할 때 짝을 찾아가지고 페어 또는 파트너를 찾아가고 둘이 주고받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리스닝을 여기 지금 프랙티스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파악했다고 그러면은 이 다이얼로그를 누가 주거니 읽어가는 도중에 어떤 곳을 좀 비워두면은 그빈 곳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그걸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라블라 뭐뭐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걸 적당히 이미 있는 다이얼로그에서 연습한 다이얼로그 있는 걸 그대로 하거나 또는 스피킹 프랙티스에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Hello, I'm Shayana. Yeah, I'm here to report for 블라블라 for 뭐라고 그랬습니까? Training 받으러 왔다고 그랬죠. For training 그랬습니다. Welcome, I'm Gold. I'm the supervisor. 무슨 supervisor죠, 이 사람이? I'm the warehouse supervisor였죠? Warehouse supervisor. Nice to meet you, God.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show me around. Of course. So, for this quarter, you'll be working in 어디에서 일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Quality control. Quality control. 질 관리하는 데서 일할 거라고 그랬죠? Are you familiar with this department? Not exactly. This is my first time working in a factory. Okay. And basically, you'll be looking through the 무엇을 뭘 보게 될 거예요? 뭘 관리하게 될 거예요? Inventory and checking for 뭘 검사랍니까? Checking for defect. Oh, I actually thought I was going to be working on the assembly line. Ha ha ha. Not quite. Robots do most of the assembly work in this plant. 그러니까 워커가 뭐라고요? 로봇이라고요? Interesting. What do they do exactly? Well, they assemble and paint the parts. However, with human worker too, 모기에서 프로덕트가 나오면 그걸 갖다 이제 뭘잘 저장해두기에 쌓기 위해서 스톡이라고 그랬죠? 스톡, the products. 이제 재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Works also inspect the products before and after the production. I see. Well, I'd love to see the robots in action at some point. 언젠가 실제 그 일하는 로봇을 보고 싶네요. 하하, 애는 필요 없는 거고요. We can arrange that. 그걸 잘 조정을 추선을 해보겠습니다. But it's a restricted area. 제한 구역입니다. 로봇까지 일하는 것은 왜 제한 구역입니까? 하나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제한 구역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비밀이 업무상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한 구역입니다. You need special? 특별한 to gain access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 Special permission to gain access 그랬죠. Oh, is that for one reason? 무슨 이유 때문에? Safety reason이었죠. Is that for safety reason? Yes. Safety is the key around here.
You'll need some steel toe boots and hard hat. In fact, a safety course is on the agenda for this afternoon. Great. I'm sure there is a lot to learn. Yes. But first, there's some paperwork I need you to fill out. And I'll also show you the blah blah.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So you know when to take your break. 네가 언제 브레이크를 가져야 되는지를 네가 알기 위해서 뭘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내가 언제 쉴 건가를 알게 될 겁니까? 스케줄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한번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 파트너 보고 조금 읽어가면서 빈자리를 남겨두라고 여러분이 채워놓으시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읽고 파트너가 채워놓고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listen and answer. 복습하는 겁니다. 이건 다이얼로그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파악했는가를 듣고 답하시오. 여러분 이미 많이 파악이 됐으면 듣고 답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처음 접속하는 것이다. 어려운 게 많으면은 우선은 처음에는 보고하십시오. 보고하고 이제 두 번째는 힐끗 보고하고 세 번째는 안 보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로그에서 어떤 듣고 답하시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단어로 답하거나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읽고 답하시올 때는 긴 문장으로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질문에 많은 부분을 답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회화할 때는 안 좋죠. 예를 들어서 Who are the speakers? 누가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A new factory worker. 새로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웨어하우스 슈퍼바이저였죠? 그러든지 그냥 이름을 내서 시아냐 a new factory worker and God is a warehouse supervisor.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다이얼로그에 등장하죠. Has the new employee worked in this plant before? Employee, 고용된 사람이죠. 고용자가 이 공장에서 전에 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온 것이죠. No, he has never worked in this plant before. 여기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땠어요? Actually, it's the first time that he work in the factory. 공장에서 일하는 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Actually. 다음에 Where will the employee not likely to work in the future and why?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럴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어느 장소입니까? 어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이럴 것 같지 않았죠? 어디에서? Assembly line에서. It's assembly line. Because robots are doing most work in the assembly line. Instead of men. 사람 대신 로봇이 대부분 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Assembly line에서 일할 가능성이 적죠. What does the employee hope to do in the future? 처음에 팩토리 공장에 일하러 온 이 사람이죠. 비고용자가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어요? 뭘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했죠? 뭘 해보고 싶다? She hopes to see the robots in action in the future. 실제 이 작동하는 로봇을 보고 싶다고 그랬죠? She wants to see the robots. 그렇게만 해도 괜찮고요. She wants to see the robot in action 해도 괜찮고요. 더 길게 하려면 She wants to see the robot in action in the future. 근데 이름으로 해갖고 Shayana hopes to see the robot in action in the future. 이렇게 긴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What the workers need to wear in this factory? 이 공장에서는 일꾼들이 무엇을
무엇을 착용해야 됩니까? 웨어는 착용어죠? 모자는 쓰고, 신발은 신고, 옷을 입고, 전부 다 웨어입니다. 뭘 착용해야 됩니까? 뭘 착용했죠?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스틸토 부스였죠? 스틸토 부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가댓. They need to wear the workers죠. They need to wear 뭐 steel toe boots and a hard hat, helmet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what the workers need to wear 했고 how does the conversation end? 이 대화가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슈퍼바이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I have some paperwork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Paperwork. 누가? 당신이 you fill out 해야 될 그런 당신이 완성해야 될 paperwork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또더 슈퍼바이서가 뭘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He'll show the employee 뭘? The schedule. 뭐 하기 위해서? To know, let him know the break time. 언제 쉴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뭘 한다? 스케줄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서류 작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보여준다. 이것으로 대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분이 직접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쓸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여하튼 공장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가 하는 걸 아는 것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은 좀 그저 간단히 이렇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